아, 네, 네, 안녕하세요. 신혁입니다. 아, 네네. 네,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언니야, 아, 네. 자동차가 보여. 보이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가 보여. 조심해야 하는 건지, 응? 차 사고, 아니면 자동차를 뺏거나, 차를 살려고 하거나, 네, 샀어요. 자동차가 보여요. 운전 조심. 일단적으로 보이는 게 그랬어. 자동차가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운전 조심해라. 큰 사고 수가 크게 들었어. 아, 자동차가 보일 때는. 제가요? 예. 차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차 사고 조심하시고. 우리 경전형 걸 봐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운전해. 운전하시는 거에 어쨌든 집중해서 하시고,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언니야는 한마디로 한 군데 오래 못 붙어 있어. 게을러. 게을러요. 응? 우리 할머니 말씀이니까, 게을러요. 그리고 한 군데 오래 못 붙어 있어요. 실증을 잘 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안 맞는 것 같고, 저 일도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선택을 못 해. 맞아요.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꿈이 뭔지가 없는 거야. 호기심은 많으나, 꿈이 없다. 맞아요. 성품적으로 게으른 게 있어서 또 그래요. 그리고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 속에 들어있어서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 내 거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는데도 내 거를 정말 찾을 수가 없어. 저한테 맞는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실증을 잘 내다 보니까. 그런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 영업, 이렇게 화장품 팔러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동서남북 돌아다니는 걸 하시는 게더 좋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나의 실증을 내지 않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더 본인한테는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요? 공간 안에 갇혀서 하는 일 말고 돌아다니는 거, 영업, 향기가 나. 향기. 향기요? 예, 향기가 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 향기가 나요. 그거는 이렇게 화장품을 팔거나 아니면 샴푸 린스 이런 그런 바디워시 이런 제품을 팔거나 그런 걸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네. 복지 관련해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격증을 뭔가 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된 있는 일을 하셔도 이게 요양 방문 요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욕 도우미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지에도. 복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는 저는 약간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아니면 유치원 쪽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꿈은 경찰 공무원이었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경찰공무원 경찰이. 하고, 아, 그래요? 네. 그거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요, 올해는 한마디로 관운이 약해요. 네. 28, 29 정도 됐을 때는 한마디로 경찰관, 한마디로 그 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관운이 좀 약해. 공부가 아직 좀덜 됐어. 한마디로. 경찰 쪽으로 하려면 제대로 다 공부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꿈만 가지고 있지. 네. 한마디로 실천하는 게 없었어. 여태. 네네. 학교만 다녔지 뭐 하셨어? 아, 네. 벌써 준비했어도 벌써 준비를 했어야 하고, 떨어졌어도 두 번은 떨어졌어야 된다, 그래. 미리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들어왔어야 돼. 어? 한마디로, 지금 꿈을 이루기에는 솔직히 힘이 들어요. 어? 근데 복지 이것도 솔직히 좀 힘들어 보여. 왜요? 나하고 별로 맞지 않아. 아, 진짜요? 네,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경찰공무원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을까요? 사람 냄새 나고 다니잖아요. 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다 보니까 향기 나는 직업을 가지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거를 추천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거를. 근데 경찰도 여기 출동하고 저기 출동하고 맨 삐요삐요삐요삐요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하시라고. 근데 복지는 좀 하시다 보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거를 접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도 좀더 맞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고민이 더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동거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때문일까 해서요. 언니가 더잘 알겠죠? 그거는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더잘 알아요. 내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죠? 실증을 잘 내요. 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인은 혼자 사셔야 돼. 혼자요? 네. 아니, 평생 혼자 살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은 혼자서 본인을 위한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한 한마디로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저 멀리에 계시는 어느 분이 보았을 때 이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겠죠? 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돼요, 어? 돼요. 저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저것들을 확 갈라놔버려야지. 그러면은 이뻐 보이다가도 미워 보이고 꼴보기 싫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짜증나고 실증나고, 제발 이 남자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쉽사리 헤어지기도 힘들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헤어지기도 그래. 헤어지고 나면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지르는 게더 낫지 않을까. 나를 위해. 지르는 게요? 질러. 헤어져! 하고. 근데 아 정말 안 맞는데 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저는 항상 헤어지자 하고. 남자가 안 놔준다고요? 그래도 언니가 더 과감하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상처가 생긴다, 그래. 몸에 상처든 마음에 상처든 저한테요? 상처가 생긴다, 그래. 집착이 너무 강하고, 남자가 집착이 너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맞아요. 모든 것이 다내 거여야만 하고, 어? 너는 나한테 한번 걸리면 넌 무조건 내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언니야를. 그러니까 그거를 더 강력하게, 정말 이 남자하고 헤어지고, 정말 내가 경찰을 하든, 복지를 하든, 화장품을 팔든, 뭘 하든, 응? 공부도 내가 봤을 때 언니도 공부 별로 못해. 남자도 그냥 별볼일 없어. 남자도 별로 별볼일 없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네. 발목 잡혀. 이 남자한테 발목 잡힌다고. 임신하거나 뭐 결혼. 그렇지, 그렇지. 그러기 전에 네. 헤어져. 이제 확실하게 본인이 짐 싸갖고 나가든, 네. 뭐 이렇게 뭔 수를 내야죠. 이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럼요. 별볼 일이 없어. 남자가 한마디로 나 언니한테 집착하는 거 외에 네, 맞아요. 별볼 일이 없어. 좀 무조건 더 나랑 결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발목 잡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네,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상처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다른 사람은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똥차 피한다고 똥차가 다시 오지 않아요? 똥차 피하면 그래도 한국차라도 오겠지. 응? 그래도 지금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다 보니까 보는 눈도 없고 식견이 없어서 네. 이런 남자분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보이나요? 사주를 말씀 안 드려도? 네. 그냥 이 남자는 안 만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데이트 폭력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자꾸. 네. 자꾸 그러면 언니한테 해가 되죠. 그럼 이분은 저를 만나서 제가 부족해서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니요, 사람 아니요. 본성이 그런 원래 거예요? 성향이 그래요. 원래 성향이. 집착하고 약간 구속하려는 그런 거 소유욕이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에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을 때도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와요.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네. 이 남자분하고는 차라리 헤어지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 복은 괜찮나요? 남편 뭐 벌써 결혼하고 싶어요? 아, 그건 아니지만, 우리 제가 언니야는 항상 그런 남자를 만나니까. 우리 언니야는 33살이 넘어야 시집을 가셔야 성공하셔. 그 네. 전에 가면 실패야. 33살 이후요? 33살 넘어서 시집을 가야 성공을 할수 있어. 이혼 안 하고 살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 전에 가면 이혼을 해야 돼. 근데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네. 네. 한마디로 감옥 아닌 감옥에 살아야 돼.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야 하고 내 꿈, 내 젊음, 내 모든 육신, 정신 모든 걸다 포기하고 사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괴로운 거죠. 그렇죠. 제가 별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은 다 끼리끼리.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끼리끼리가 아니고, 네. 다, 우리, 어쨌든, 우리 옛날 조상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내 자손을 위해 네. 예쁘고 성실하고 착한 남자 점지해 주셔. 근데 네. 그걸 못 기다리고 한마디로, 어린 나이에, 그냥 네. 좋아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남자도 만날 수 있고 저런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그러지 않아. 응? 근데 본인 사주팔자로 보면 남자 복은 50%야. 50%. 너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반절이에요. 반절 한마디로. 반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평범한 남자는 만날 수 있어. 엄청 부잣집에 나를 정말 사랑하고 떠안고 다니고 그런 남자는 못 만나도 그래도 평범한 남자. 그래도 나랑 말 통해. 그래도 열심히 살아. 이 정도 되는 남자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이제 언니아가 이제 잘 지혜롭게 나한테 상처 주지 않게끔 이렇게 네. 해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그 제가 차를 제 명의로 샀긴 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거의 주 운전자거든요. 그러면 이 차를 움직이지 말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제가 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긴가요? 운전을 하더라도, 언니아가 운전을 하더라도, 남자가 운전을 하더라도, 네.
난폭하게 운전을 하나 봐. 운전이. 그래요? 그건 아니지 싶은데. 저는 제가 좀 못해서 난폭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언니야는 초보니까 그런다 하지만 차가 난폭하게 움직여서 한마디로 사고가 났어. 근데 사고가 작지 않아.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남자친구 술 먹고 운전하는 거 그리고 열이 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럴 때 운전하고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는데 거기가 다 그게 들어가거든. 그 맞아요. 화가. 그러니까 그럴 때 차키를 뺏어야지. 응. 그러면 저도 운전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남자친구도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큰게 그거잖아요.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말아야 되냐. 그리고 직업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이 남자하고 헤어지는 걸 먼저 빨리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 아, 정말요? 그럼 언제 뭐 이별수 같은 게 들어와 있긴 있나요? 이별수는 재작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있었어. 그래서 이 언니야는 한마디로 지금쯤이면 27살 지금 때에는 뭔가를 좀 읽었어야 된다, 이래. 공부든, 직업군이든, 제대로 된게 심어져 있었어야 된다고. 근데, 한마디로 발목 잡혀 있다 보니까 그걸 2년을 내가 허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털고, 일어나라고. 남자 조심하는 거. 그리고 술. 술. 술 먹지 말라고요? 술을 조금 자제하셔. 정신이 있을 때까지만 드시고, 힘들어서 자꾸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술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술 때문에 싸움이 나고 자꾸. 싸움요? 네. 그러니까 술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